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으로 바뀌게 되는 넨드로이드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니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고스마일에서 공지를 통해 넨드로이드 패키지 변경에 대한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으로는 대상 브랜드는 넨드로이드와 넨드로이드 베이직으로, 변경되는 상품은 넨드로이드 베이직, 야마노우치 카논, 넨드로이드 마키세크리스 2.0, 넨드로이드 아이사카타이가 2.0, 넨드로이드 요코 2.0, 그리고 대상 상품 출하 이후 점차적으로 패키지를 전환한다고 합니다. 대상 상품 출하 이후 모든 상품이 새로운 패키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의 블리스터 패키지에서 종이 패키지로 사양을 변경해 한층 더 패키지 사이즈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공개된 내용에는 종이 패키지의 일부는 파츠 수납 케이스로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변경 목적은 플라스틱 쓰레기 삭감의 대처로서 상기와 같이 변경을 실시하고, 이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 84% 삭감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공지된 유의점으로는 상품마다 순차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패키지, 구패키지가 혼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주문한 상품이 신, 구, 어느 패키지로 출하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어도 대답할 수 없답니다. 재판 상품의 경우 동일 상품이어도 패키지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예시로 안내한 것은 2023년 11월 출하의 초판은 구패키지, 24년 11월 출하의 재판은 신패키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패키지 크기 변경 시 캐릭터 디자인에 따라서는 직접 조립이 필요한 사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시로는 넨드로이드 요코 2.0이나 하츠네 미쿠 시리즈 등 머리 부분에 조인트 파츠를 포함하는 경우 머리 부분과 헤어 파츠를 고객 스스로 조립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합부의 수축을 막기 위해 향후 기본 상품 사양에 예비 조인트 파츠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공개된 이미지의 새로운 패키지는 인쇄전 프로토타입으로 실제 패키지에는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넨드로이드 시리즈에서는 향후 지주, 받침대, 조인트 등의 사양 변경도 예정되어 있다고 안내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변경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문이 많네요. 블리스터에서 종이 패키지로 변경하는 게 기존 대비 최대 84%라는 수치 자체도 크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넨드로이드는 구스마일의 플라스틱 피규어 상품군이죠.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포장 바꾼다고 저런 수치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준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애시당초 피규어는 대다수 고객이 패키지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시장에 꺼내서 전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나 추후 중고 거래 등의 이유로 피규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며, 장시장이 없어도 패키지 자체만으로도 전시 효과가 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규어를 취미로 하면서 패키지를 버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 쓰레기 삭감이라는 이유는 크게 와닿지가 않네요. 변경된 패키지 디자인은 상품의 일부가 보이던 디자인이 아닌 전체 박스 패키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럴 경우 박스를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물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피규어의 분량 등 체크를 위해서는 대부분 열어서 세세하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존에는 전면부를 통해 간단한 누락이나 분량 체크가 가능했고 간혹 상품이 바뀌었는지의 여부도 쉽게 체크 가능하지만, 바뀐 패키지로는 상자를 개봉하기 전까지 전혀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하는 입장에선 리스크, 불편함만 커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전에 신제품 소식 때 해당 내용을 전달했을 때 종이 패키지라서 파손 위험성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종이 패키지로 바뀐다고 해서 파손 문제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리스터 패키지는 외부의 충격 흡수도 하긴 하겠지만, 블리스터의 목적은 수납된 파츠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개된 신규 패키지의 모습에서 소체, 얼굴 파츠까지는 수납 시 흔들리는 문제는 해결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며, 종이 패키지라 해도 종이 자체가 튼튼한 재질이라면 일반적인 배송 환경에서 파손 문제가 일어날 일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충격에는 블리스터라 해도 파손나는 상황은 분명 존재하며 그 빈도가 크지 않기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배송에 의한 파손이라고 한다면 AS 등 접수를 통해 대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된 패키지 디자인에서 소체, 얼굴 파츠 수납은 알아볼 수 있지만 넨드로이드의 다른 교체 파츠들의 수납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감이 오질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되네요. 패키지에 파츠를 수납하라고 나온 이미지로 인해 저렇게 보관하면 파츠끼리 부딪혀서 흠집이나 도색까진 등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건 어디까지나 상품을 꺼내 전시하고 남는 파츠의 수납을 상정한 이야기니까 잘 보관한다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피규어 수집을 하면서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패키지 사이즈가 통일되지 않아서 패키지를 모아둘 경우 흔히 말하는 이 테트리스 하기가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변경된 패키지는 규격이 통일될지 또한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랜드로이드 상품은 구매하지 않고 있지만 바뀐 랜드로이드 패키지가 과연 구매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호보다는 불호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 상품의 안정적인 배송 및 보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